스포츠 심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왜 모르시죠? 뭐 이런 경우가 나. 운동을 많이 하는 운동 선수들 혹은 마라토너들은 뛰거나 해도 심박수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해요. 운동을 전혀 안 하는 일반인들은 계단을 조금만 오르면 숨이 터질 듯이 차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운동을 안 하는 그런 사람의 몸으로 되어가고 있는 거다. 전력계통이. 처음 스페인 정전할 때 인버터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이슈 페이퍼도 보니까 미래 그리드 얘기하는데 인버터가 되게 주요하게 언급이 되더라고요. 인버터도 계속 발전해왔다 뭐 이러면서 쭉 기술이 돼 있던데 뭐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이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이제 3세대까지 정리를 했는데요. 네. 그 한 세대가 발전할 때마다 새로운 기능들이 하나씩 추가가 되어 왔었고요. 1세대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버터라는 설비는 이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가 아니어도 돼요. 직류에서 교류로 바꿔주는 과정에 있는 설비인데 이 설비가 에너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에너지를 전달을 할 때 1세대는 그냥 딱 정해진 환경에서만 동작을 할 수 있는 설비예요. 정격으로만 전력을 보내줄 수 있고 근데 조절을 할 때 발전기들은 내 발전량을 계통의 주파수와 전압을 보고 그러니까 나의 맥박과 혈압을 보면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파수가 높다, 사람이 맥박이 빠르다라는 거는 지금 에너지 공급이 넘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는 에너지 공급이 많으니까 공급을 줄이면 되겠죠. 그래서 발전기들이 나의 발전량을 누가 지시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줄이는 기능들이 다 내장이 돼 있어요. 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전압에 대해서도 이러한 기능들이 존재하는데 이 1세대 인버터는 딱 전격 출력만, 고정된 출력만 4개 혹은 출력을 조절하는데 태양광을 예로 들면 일사량이 줄어들거나 높이는 거 요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 계통을 보고 있지 않은 거죠. 네.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긴 사례가 있어요. 2016년에 남호주 대정전, 이게 호주에서 발생한 정전이 다음 세대의 인버터를 개발하는 혹은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원들은 자기의 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계통에서의 전압이나 주파수가 바뀌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잘라버리는 기능만 존재해요. 그래서 호주에서 그 기능들이 대거 발동하는 바람에 정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태양광 발전이 조금만 더 오래 유지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대형 정전으로 가지 않았을 텐데 라는 니즈가 생긴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세대 인버터를 개발을 하고 표준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네. 여기서는 두 가지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첫 번째는 주파수나 전압이 문제가 생겨서 고장이 나도 바로 떨어뜨리지 않고 바로 분리를 하지 않고 일정 시간 유지하는 볼트 라이드 스로우라는 기능, FRT라고 합니다. 이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주파수가 낮으면 발전량을 높이고 주파수가 높으면 발전량을 낮추는 자동 제어 기능을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을 추가한 거를 2세대 인버터라고 하고 요거는 계통 보조형 인버터라고 얘기를 보통 합니다. 발전기가 제공하고 있는 계통 유지에 필요한 보조적인 기능을 이 인버터도 일부 제공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보조형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죠. 별로 안 어려운데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태양광 보급량이 29에서 30기가와트예요. 원전보다 훨씬 네, 많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인버터들이 많이 깔려 있을까요? 질문 드려볼게요. 잠깐만요. 네. 3세대까지 듣고 제가 맞춰볼게요. 고개를 다 들어야죠. 허용하실 건가요? 제가 일단 맞춰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이제 추가를 하면 바로 3세대로 가지는 않고요. 2.5세대가 있는데요. 2.5세대는 가상관성 인버터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서 2세대에서 있었던 기능, 사고 시 바로 탈락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기능과 출력을 조절하는 기능에다 더해서 가상관성을 제공하는 기능을 더해준 거예요. 자, 이제 관성에 가상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를 알려면 관성이 뭔지 그리고 관성이 전력계통에 왜 필요한지부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피디님 괜찮으시죠? 지금 몇 명을 죽였어요? 관성이라는 건 뭐 주파수와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관성이라는 건 단순하게 이해하면 질량이에요. 관성의 크기가 네. 질량이에요. 무거우면 관성이 큰 겁니다. 물리학적으로 정의를 할 때 관성은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특성으로 정의가 되는데 가벼운 물건을 툭 치면 넘어가지만 무거운 애들은 이렇게 밀어도 움직이지 않는다. 요걸 이제 질량의 크기로 판단을 하는 거고요.
전력 계통에서도 마치 이 질량처럼 관성이라는 개념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것도 근데 직관적으로 무언가 질량이 크고 묵직한 거는 관성이 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발전기가 사이즈가 크면 무거우면 관성이 커요. 원전 이런 게 크겠네요. 원전이나 석탄발전소도 똑같은 석탄발전소도 용량이 더 큰 게 관성이 더 크고요. 이 터빈의 무게가 굉장히 크거든요. 몇십 톤씩 하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밀어가지고는 이 속도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의 전력 계통에서는 이렇게 묵직한 발전기들만 존재했죠. 근데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태양광은 돌아가는 게 없잖아요. 네. 그리고 패널의 무게도 가볍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발전기들은 관성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통에 에너지만 공급하고 질량을 더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풍력 발전기도 마찬가지고요. 풍력 발전기는 그래도 태양광보다는 조금 더 낮게 세팅을 할 수 있지만 거의 마찬가지고. 그럼 관성이 낮아지면 뭐가 문제냐. 저는 이런 걸 자전거 비유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을 옆에서 미는 거랑 자동차를 옆에서 사람이 미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자동차는 내가 다치죠. 자전거는 밀면 자전거 타고 있던 사람이 옆으로 넘어가요. 제가 손으로 미는 거는 외부에서 뭔가 힘을 주고 변화를 주는 거죠. 똑같은 사고, 똑같은 크기의 전력 변화, 발전량 변화 혹은 수요의 변화가 있을 때 관성이 작으면 계통이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관성이 낮으면 주파수가 더 쉽게 변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우리 지금의 전력 계통 혹은 미래의 전력 계통은 관성이 훨씬 작은 계통이 될 것이고 이 관성이 작은 계통이 된다라는 거는 조그만 사고에도 주파수가 크게 변할 수 있다. 이것도 사람으로 비유를 하면 약간 이렇게 될 텐데요. 우리가 지금 주파수를 맥박에 비유를 하잖아요. 스포츠 심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왜 모르시죠? 뭐 이런 경우가 나. 운동을 많이 하는 운동 선수들 혹은 마라토너들은 뛰거나 해도 심박수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해요. 네. 운동을 전혀 안 하는 일반인들은 계단을 조금만 오르면 숨이 터지듯이 이렇게 그쵸. 차오르잖아요. 네. 마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운동을 안 하는 그런 사람의 몸으로 되어가고 있는 거다. 전력계통이 관성이 낮아진다는 것은 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통 발전기들은 다 회전하잖아요. 끓는 물을 이용해서 터빈 날개를 돌려서 전력이 생산되잖아요. 원전, 석탄, 가스 이런 발전기, 회전체 발전기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단위가 뭐 작게는 수십 톤, 많게는 수백 톤이에요. 그런 거대한 쇳덩어리들이 분당 회전수가 1800회 아니면 3600회예요.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속도로 빨리 도는 거거든요. 그렇게 빨리 도는 속도들이 전국에 있는 대형 발전소들이 대략 한 400기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에만 400기가 다 같은 속도로 도는 거예요. 만약에 전력 수요가 갑자기 늘어난다 또는 준다. 이 회전 에너지들이 자기 몸에 품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회전체들이 돌던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파수가 6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2Hz 변동폭의 한계거든요. 그래서 기준치를 넘어가면 큰 사고가 났다고는 하는데 그 범위 안에서만 회전 속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성 에너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계통 운영자들이 관리를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0.2 그 안에서 헤르츠 조금 더 수요가 좀 늘거나 줄어도 약간 버틸 수 있게 돼 있다. 네. 그런데 이 2.5세대 인버터는 그렇게 그런 어떤 관성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췄다. 관성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질량이 있고 그리고 이 질량이 회전하면서 전력계통에서의 관성이 형성되는 건데 이러한 자원들은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있는 것처럼 효과를 낸다라고 해서 가상관성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고요. 요거가 일어나는 방식은 아까 이제 기자님이 설명해 주신 건데 만약에 전력 수요가 갑자기 늘었어요. 그러면 에너지 공급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 전기로 공급되고 있는 에너지가 당장 바로 있진 않으니까 내가 회전하고 있던 속도를 조금만 줄여서 그러니까 나의 회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나는 속도가 조금 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성이 있는 것처럼 한다 라고 하면 어떤 걸 하면 되냐. 실제로 관성이 없더라도 외부의 주파수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전력량을 높였다 줄여주면 마치 그게 나의 회전 에너지에서 꺼내서 전력을 준 것처럼 회전 에너지를 흡수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이게 관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2세대에서 하던 출력 제어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반응할 수 있게 2.5세대에서 기능을 추가한 게 이제 가상 관성 기능을 보시면 되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능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된 게 2019년에 영국의 대정전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체 계통의 관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분석이 되어서 새로운 표준을 만들게 되었고 이제 요 기능이 추가가 된 거죠. 2.5세대가 나왔다. 3세대도 있는 거죠. 현재 연구 가장 많이 되고 있는 인버터가 3세대 인버터이고 네. 흔히들 그리딩 포밍 인버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서서 1세대와 2세대는 큰 관점에서 보면 그리드 팔로잉 인버터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전력계통 60Hz와 정해진 전압에 따라서 운전을 하고 이걸 변화시키지는 않는 형태인데 3세대에 오면 직접 내가 주파수를 올리고 계통의 주파수를 올리고 계통의 전압을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다. 요게 이제 3세대 그리드 포밍 인버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 기존의 동기 발전기, 회전하는 발전기들이 제공했던 기능들 중에 대부분을 공급할 수 있게 되죠. 3세대는 잘 이해 안 되는데 그거 좀 이따 다시 여쭤보고 그래서 아까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되는 건 몇 세대일까요? 하셨는데 어제 시점을 딱 보면 이게 원래 그때 개발이 돼도 이게 바로 도입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1세대 아닐까요? 맞추셨고요. 1세대 말씀하신 대로 자기만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서 내가 물려있는 계통이 어떤 상황인지를 미처 챙기지 못하는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신보령에서 어떤 화력발전기가 800MW군요. 800MW가 갑자기 불시에 정지해버렸어요. 발전소가 설 수도 있잖아요. 고장이 나면 갑자기 설 수 있는데 계통에서 공백이 생겨버리니까 주파수가 갑자기 출렁했겠죠. 갑자기 부족해졌으니까. 그 주파수 신호를 받고 1세대 인버터들이 태양광에 물려있던 인버터들이 공급했던 전력량을 일시에 다 중단을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대규모 추가 탈락이 있었던 거죠. 그런 기능들을 뒤늦게 전력당국이 심각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인버터들만 있으면 나중에 어떤 계통의 불시 사고가 났을 때 같이 쓰러지는 발전기들이 더 많겠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FRT 기능들. 불시에 사고가 있더라도 10초 만이라도 버텨주면 그 사이에 다른 발전기들이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추가되고 기존의 1세대 발전기들한테 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FRT 기능이 없었지만 뒤늦게라도 이런 걸 확보해줘. 그래서 지금은 상당수 발전기들의 이제 프로그램 업데이트라든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그런 기능들을 많이 갖춰가고 있습니다. 아까 10초라는 거가 그냥 예시예요? 아니면 진짜 한 그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고 제가 또 들었거든요. 10초가요? 그 정도 안팎일 겁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버텨줄 수도 없고 왜냐하면 인버터라는 기능이 뭐 특별한 기능은 아니거든요. 직류교류 변환 장치이기 때문에. 1세대, 2세대, 2.5세대까지 이제 설명을 들으면 대충 이제 알겠거든요. 근데 3세대에 와서 그리드 포밍 말씀하셨는데 그리드 포밍 이거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1세대, 2세대, 2.5세대까지는 주로 자원에서 발생하는 전류를 공급하는 데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3세대부터는 이제 전압을 내가 세팅한다, 전압을 공급한다라는 거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돼서 그리드 포밍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는 거고요. 전류를 보낸다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에너지를 공급한다라는 측면이고 전압을 맞춘다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운전할지를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취지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됐을 때의 큰 차이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일단 이 기능을 한다라고 했을 때 블랙 스타트가 가능하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블랙 스타트라는 건 완전히 정전이 다 일어났을 때 계통 내에서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자원이 없을 때 그때 누군가는 발전을 시작을 해서 전력을 조금씩 공급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2세대, 2.5세대까지의 인버터들은 전압이 외부에서 전압을 맞춰줘야지만 내가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전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동작 자체를 못합니다. 근데 이 3세대는 내가 스스로 전압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기동하는 자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랙 스타트, 완전히 정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력을 복구하는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게 차이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기술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전압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이번에도 과전압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럼 그 과전압이 유도가 돼서 다른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3세대 인버터인 그리드 포밍 인버터가 스스로 그 전압을 낮춰주거나 높여줄 수 있었다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될 수 있었을 거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3세대의 인버터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전력 계통에서 송전 제약
송전계통에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은 전압 문제예요. 사실 과조류가 발생해서 문제가 된다라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과조류가 발생한다는 거는 이 송전선로의 용량은 1기가와트인데 뭐 1.5기가와트나 2기가와트가 흘러야 돼서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떤 하나의 발전기가 사고로 인해서 정지를 했다. 그러면 특정 지역의 전압이 너무 높아지니까 높아지는 걸 낮추기 위해서 미리 대비를 하는 자원들을 켜놓는다. 이런 것 때문에 송전 제약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3세대 인버터를 가진 재생에너지 자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기존의 화력발전기가 좀 적더라도 전압을 맞춰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화력발전기의 운전을 어느 정도는 대체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터빈이 있는 발전기들은 전압도 조절이 가능했다는 네. 거예요? 네. 기존에 있는 발전기들은 주파수 제어도 가능하고 전압 제어도 가능합니다.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전통적인 발전기들을 우리가 전압 형성식 발전기라고 해요. 재생에너지 발전기들은 전류 형성식이라고 또 표현을 하거든요. 전압은 전기의 방향을 잡아주고 끌어주는 힘이라고 표현을 하고 전류는 미는 힘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거운 마차가 있어요. 어떤 무거운 마차를 목적지까지 갈 때 전압 형성식 발전기들은 끄는 힘 이쪽으로 가야 돼라고 이제 앞에서 끌어주는 마차 말 역할을 하고 최근에 재생에너지 전원들은 미는 힘들인 거죠. 힘을 보태주는 거예요. 전류를 많이 이 계통에다 공급을 하면서 마차가 어떤 방향으로 가도록 도와주는 힘을 아까 설명하신 그리드 포밍 인버터 이제 3세대, 4세대 이렇게 넘어가서 만드는 것들은 전통 발전기의 역할들을 이 인버터 자체가 해주는 역할들을 새로운 기술로 모사를 해주는 거죠. 기존의 발전기 인버터들은 우리 제가 이 비유를 자주 하는데 단체줄넘기 비유를 잘 하거든요. 전통 재생에너지 인버터들은 어느 타이밍에 이걸 들어가야 되니까 눈치를 딱 보다가 아, 내가 이 들어갈 타이밍이네 하면서 줄이 안 걸리게 딱 들어가는 그런 기능들만 있었다면 이제 새로운 발전기들은 그 타이밍도 다 보고 줄이 걸려서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박자를 맞춰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보조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된 인버터다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3세대까지 나오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겠죠. 3세대 인버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를 했죠. 빠르게 출력량을 조절할 수도 있고 가상 관성을 제공할 수도 있고 전압을 조절해 줄 수도 있고 근데 하나 아직 못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네네. 고장 전류를 제공하지 못한다. 동기발전기와 비교했을 때 동기발전기가 기존 전력계통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 중에서 아직 고장 전류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인데 자 여기서부터 또 설명하려면 고장 전류를 왜 제공해요? 고장 났는데 왜 제공해요? 그냥. 이게 가장 큰 의문이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선후 관계가 잘못 바뀐 건데 네. 우리가 이 전력 계통에 사고가 났다라는 걸 판단하는 기준이 고장 전류예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사고가 발생을 하면 순간적으로 높은 전류가 쫙 흘러요. 항상? 거의 대부분. 그러면 선로나 발전단지 그걸 감지하는 기기들이 존재하고요. 네. 이걸 감지하면 바로 다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고를 파급을 방지하는 거예요. 근데 인버터가 있을 때는 인버터는 이 고장 전류를 기존의 발전기들만큼 높게 제공을 못해줘요. 그 고장 전류라는 거는 측정하는 방식이 아주 단순한 게 기준 값을 넘어가면 고장 전류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고장 전류의 값이 수배에서 수백 배까지 갈 때도 있어요. 기준 전류에. 그럼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건데 인버터는 이렇게 전류가 높게 흐르면 타버려요. 회로가. 인버터는 쉽게 말하면 반도체 설비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고장 전류를 높게 내지도 못하고 그렇게 냈을 때 버티지도 못해요. 고장 전류를 왜 내야 돼요? 왜? 고장 전류가 그 되게 갑자기 세게 흐르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거는 문제가 생겨서 걔가 발생한 건데 왜 걔를 굳이 또 내야 되냐.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선후관계가 네.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네. 기존에 있는 모든 발전기들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장 전류를 쫙 높여줬어요. 고장 전류가 나오는 형태로 운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보호 시스템을 여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알람 같은 거군요. 네. 뭔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알람을 여기에 맞춰놓고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게 해놨는데 인버터 설비는 고장이 나고 불이 나도 저 알람을 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를 감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전력계통의 보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 반대로 일부러 고장 전류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용어를 누가 번역 이게 잘못됐네. 고장 전류가 아니라 무슨 경고 전류, 뭐 알람 뭐 이렇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전류 자체는 고장 때문에 나는 거니까요.